자, 시작합니다. 다시 민주화 조선, 민주주의 조선. 세상에 진짜 미치겠다. 아, 이제 미치겠어. 이게 내가 바란대로 되진 않아서 지금. 아무튼 플레이 자체가 지금 좀 막장으로 가고 있죠. 산업력도 지금 좀 많이 뒤지나? 산업력은 그대로인데 팝이 참, 하, 너무 적다. 이게 너무 적어. 좀 빨리빨리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성장해서 빨리빨리 분할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뭐 떴네요, 그죠? 저건 조금 있다가요. 이게 반란을 진압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란 진압하면 사실상, 아이고, 사실상 그 우리 인구를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반란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게임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빅토리아가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결국 자기 살 깎아먹는다는 의미에요. 통조림 만들어지나요? 통조림 판매해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볼 게 좀 있죠. 아, 이제 떨어지네요, 이제. 전두환이처럼,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내 반란이잖아요. 국내 반란이 아니잖아요. 국내 반란은 그런 식으로 처하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사람들인데 뭐. 국외 반란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과주의에만 매몰돼 있으면은 그런 식의 어떤 사고 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게 좀 별로입니다. 증기선 이거 하면 이제 그거 되나? 확장 빨리 하라고. 확장을 빨리 해야지 뭘 하지. 와, 좀 이제 숨 좀 돌립시다. 이제 숨 좀 돌립시다. 이제 반란도 좀 진정됐고요. 열강 8위, 열강 8위. 외놈들하고 이제 외놈들 이제 여러분 외놈 좀 보세요. 외놈들 지금 산업력이 1475에다가 문명국이다. 그냥 문명국인데 우린 열강입니다. 근데 우리는 쟤들 위성국이지. 짜증나네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왜 우린 위성국인가. 왜 우린 위성국일 수밖에 없는가. 공장 만들 수 있는 거 있나요? 자, 증기선 만들었네요. 분석철학, 저게 제 전공인데. 지금 제 전공이 분석철학인데, 분석철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증기선. 자, 기선조준자. 어우, 저게 많이 필요하구나. 40만큼 사주겠습니다. 기선조준자 만들어주고요. 분석철학이요? 분석하는 철학이요. 언어철학 같은 거요. 언어철학이나 수리철학 같은 거. 영국하고 또 뜨고 있네? 야, 무서운 리그다, 저게. 자, 러시아에서 또 기술 사오겠습니다. 아니요, 군사 동맹은 하기 싫어. 무서워. 철학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수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돈 주고 기술 사왔습니다.
점점 이제 조선으로도 할만해지고 있네요. 아니 동맹은 하기 싫다니까 그러네. 아까 좀 독립보장 해주지 그랬어. 아까 우리가 먹히기 전에 더러운 놈들아. 우리가 러시아보다 지금 산업력이 위에요. 짱깨요. 지금 또 프랑스한테 터지고 있네요. 중국인들은 지금 짱깨가 뭡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금 중국 지금 병존하고 있어요. 병존하고 있는데 얘들은 끝없이 터지고 있네. 여튼 증기조선소가 좀 커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 분석차라 현상주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기능주의 사법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아직 노예가 해방이 안됐어. 노예 해방이 안됐어요 아직. 이벤트가 떠야 되는데. 오 파푸날이 됩니다. 사람량이 좀 많이 늘겠네요. 그래 여기도 그걸 확장시켜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놔야겠다. 미국하고도 싸우고 있네. 왜 저는 쟤들이 왜 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 기부품도 여기 지어놓을게요. 35년 9월 자 반란군이 거의 없네요. 정확히 이겼네. 왜 또 반란이야. 무섭게 왜 그래. 자 수입이 좀 나니까 사회개혁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 하북 지역에도 지금 직내에도 그 이제 공단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공장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포도 여기 만들고요. 기선이 어딨어. 아, 시멘트 이제 만드니까 필요 없겠네요, 이제. 고급가공은 왜 이렇게 수입하고 있어? 자, 이제 사회개혁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야, 이거 사회개혁 하는 재미도 있네요. 126이나 하라고 된다고? 되긴 되네. 사회개혁 한 번 더 해줄게요. 사실 지금은 뭐 정치세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산업력 열광 6입니다. 우리 열광 6입니다. 요거 충족되면 다시 또 그 러시안 기술하나 살게요.
게임 잘 되니까 여러분도 기분 좋죠? 저도 기분 좋아요. 아니, 쟤들 자꾸 군사 동맹하자 그래. 자꾸 동맹하자 그래. 기후풍 공장. 아, 기후풍 공장은 저기 손해본다니까요? 중국은 그냥 계속 털립니다. 그냥 계속 털려요. 혹시 러시아가 저기 극동지역을 자기 국민적으로 여깁니까? 이거 국민적인가 이거 혹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이제 또 기술 사와야지. 기술 사와야 되는데 외교점이 없네. 타임 리미터에 대한 해제 버전입니다. 7탄대 자꾸 저러네. 아, 지금 동학이라서 제대 파편을 못하겠구나. 이거 별로다. 이거 되게 이게 그 저게 돼야 되는데 그 뭡니까? 저게 지금 파편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파편안이 안 되네요. 다른 한국 말고 다른 시민들의 어떤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그 때문에 동학이 그것만 아니면 뭐 나쁘지 않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방임주의 합시다. 이제 방임주의 해도 뭐 괜찮겠다. 일단 저장 좀 해놓을게요. 많이 진행했으니까. 4개점 모이면 한꺼번에 나중에 하죠. 우리나라는 많이 평안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 건드릴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요. 아, 또 동학이다. 또 동학. 동학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레디칼리스트가 지금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레디칼리스트나 아니면 소셜리스트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호이투는 전 되게 어려웠어. 그 빅토리아로 전 맨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이투는 뭘 어떻게 하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빅토리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더라. 아, 참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대포 생산을 못 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파푸날로 밖에 지금 할 수가 없네, 어떡해.
군대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얘들 한 조져야죠. 이거 해군은 우리가 지금 바다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증기선을 일단 만들고 있긴 한데요. 좀 많이 모자라긴 하네요. 장군은 꼭 임명해 주세요. 그 신뢰 떨어진 장군 말고요. 네. 근대죠. 근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빅토리아는 1836년에 시작하는가? 아마 그쯤일 겁니다. 조주에는 또 한번. 지금 조주의 귀금속 광산이요. 수입이 엄청납니다. 수입이 지금 조주에서만 지금 643달러? 정확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진부한 야금술? 생물학주의. 광주 지역에도 밥들을 삼원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자국민 팝은 최대한 이렇게 사무원이나 기술자로 보는 그 해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채울 테니까 인자를 채울 테니까요. 일단 위성국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그걸 잡고 있는 건데 워낙 군사력이 딸려서 지금 그게 힘듭니다. 포병 30자단. 이 국가는 일본은 택도 없죠. 4단계씩 정도를 해놓으면 어느정도 생산하지 않겠어요? 사실 4단계보다 지금 얘들을 그걸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변환이 안 돼서 포방구요. 그냥 제가 포병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자, 연구점에 대한 이벤트고요. 저 생물학주의를 통해서 성직자가 주는 연구점이 많이 떨어지고요. 사무원이 성직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지금 많이 받고 있네요, 그죠? 외교 좀 하나 더 생기면은 저거 하겠습니다. 그 기술교환 하겠습니다. 야, 여기 다 찼네. 아, 좀 그만해 새끼들아. 난 동맹이 싫다는데 니가 왜 자꾸 그래. 자, 확장은 계속 해주고요. 러시아가 원래 저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원래 저런 나라였나요?
제발 동화 말고 다른 것 좀 걸려라. 다른 것 좀 해라. 다른 거 시민권 있는 것 좀 해. 신은 세종론. 아! 레디칼리스트 하려고 하면 무신론 있어야 되는데. 무신론을 밀어줬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쵸? 급하니까 그렇겠죠, 아마? 영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니, 뭐, 영국이 이겼는데, 뭐. 아, 영국이 졌는데. 러시아가 지금 영국, 인도를 밀었네요. 영국이 지금 이번 판에서는 힘을 잘 못쓰네? 원래 영국이 러시아 바르고 다녀야 되는데? 군사력 면에서 엄청 차이가 나네요. 해군을 제대로 못 뽑았네, 이번에. 자, 전화기 공장. 전기부품이 필요하구나. 예, 기계부품, 이제 전기부품 이걸 만들 수 있게 됐군요. 아, 저러면 손해를 많이 보고 이걸 실수했다. 독립보장했다. 실수했다. 아, 이런. 전기부품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1944년에요. 쩔죠? 파프나 해줍시다. 그냥 빅토리아는 이렇게 나라 키우는 재미지. 나라 키우는 거 재밌지. 6.25요? 분단이 안 됐는데 무슨 6.25입니까? 아,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자. 돈 주고 기술 사왔습니다. 수익은 점점 늘어나는군요. 참, 여기 노동력이 참 아까운데. 여기 노동력이 참 아까운데 제가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아, 싫다고 임마. 지금 건조할 수 있는 함선이 얘들밖에 없습니다. 얘들 가지고는 전쟁 못하겠죠. 계속 그 해군 기술을 늘려가지고 이제 예 해줘야 되는데. 야, 사회복지 예산 677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나름 재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세가 물론 풀이긴 하지만. 공장에서 확장해주고요.
KO 품을 처리해서 완료했다. 네, 확장해주고요. 자, 철도를 한 번 더 확장할 수 있구나. 우리는 문화 기술에 집중하고요. 그 다른 기술들은 대체로 상대한테 사오는 걸로 하죠. 2차 대전요? 그런 거 안 터졌습니다. 기술은 계속 사오는 걸로 할게요. 대체로 연구점이 지금 받쳐주니까 얼마나 평을 하면 2차 대전이 안 터지냐고요. 처음에 그 제가 문명화를 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제가 참 제 큰 실책이었습니다. 괜히 그거 위신 점수 때문에 제가 결국 못한 거니까. 위신 점수 가지고 제가 그 기술 개발 자유무역 한다고 좀 장난쳤었거든요. 중국요? 중국은 관심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펼 수 있어야 관심이 있는 거지. 자, 철로 깔고 있습니다. 일본 날려버리고 싶은데 해군이 없어서 지금 해군 관련 기술들 아놀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의식은 높아질지언정 반란도는 높아지지 말지어다. 네, 인상주의? 인상주의? 대중정치? 파시즘? 뭐? 여기도 그 기술자가 없어서 지금 다른 걸 만드는 거 만든다 치더라도 지금 기술자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지금 여당 그게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식민지의 인력을 돌리는데 좀 차질이 많습니다. 공장 수입 자체는 엄청나군요. 참 다시 생각해도 엄청나군요. 아, 팝 확장은 정말 지겹고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 네, 절대 없습니다. 무신론자한테 힘을 실어주고요.
또 동학이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신은 죽었다고 제가 선택한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레디칼리스트, 방임주의자 밀어주려고. 무정부주의자 밀어주려고요. 걔들이 시민권이 있거든요. 야, 판매해도 쌓입니다. 석탄이 지금 판매해도 쌓입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거. 아, 그니까 팝 분할하고 싶어요 지금. 그니까 팝을 변환해서 분할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동학이 그게 아니라서, 여당 그게 아니라서 그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자유주의가 그래도 많이 컸네요. 다음 선거에는 좀 바뀌려나? 또 그런 건 아니네. 이거 좀 힘듭니다. 여튼 그게 지금 기선은 많이 만들고 있나? 기선 모읍시다. 기선 모으고요. 여기 참 철도 개선해줘야 돼. 우리 산업력은 지금 세계 4위입니다 일본하고는 지금 1200 차이 나고요. 야, 미국이 11000이네 엄청나네요. 영국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해석학을 저번에 배웠어요. 저번 학기에 이제 마침 해석학을 배웠었는데 뭐 재밌어도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네, 망했습니다. 러시아하고 한판 뜨다가 망했습니다. 안돼, 자꾸 동학이야. 자꾸 동학. 자유주의가 커야 되는데. 사회개혁은 지금 해줄 필요 없겠죠? 자, 우리는 포병만 없습니다. 진정한 화력이 뭔지 보여드리죠. 저도 포방부 기질이 있나봐. 저도 화력을 네, 저도 화력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시민권 밀어주고요. 얘들은 아직도 전쟁 중이야. 자, 또 그거 사올게요. 지금
호병이 50부대입니다. 지금 저는 육군만으로 군사력이 141이고요. 자, 이제 저장합시다. 저장하고요. 일단 여기서 영상 끊고요.